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대적 천재들의 통찰력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대적 천재들 하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시나요? 여기서 만약에 IQ나 아니면 뭐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천재 맞죠? 근데 저는 그분들만 여러분들이 떠오르신다면 그건 굉장히 편협한, 아니면은 좀 국소적인 정의다. 그분들도 천재가 많지만 그분들만 천재가 아니다.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이게 수식을 했잖아요. 시대적이라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들인가? 그럼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사냐? 이 정의를 먼저 해야겠죠?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가장 거대한 어떤 메커니즘이자 패러다임이죠. 그렇죠? 그럼 자본주의에서의 진짜 천재들. 어떤 사람들이냐? 저는 당연히 기업가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가. 그다음에 뭐 아이코닉한 인물들도 많죠. 뭐고 스티브 잡스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에 잘 나가는 오시는 분은 뭐 일론 머스크도 있고요. 그렇죠? 뭐 굉장한 기업가들이 많죠. 저는 기업가야말로 기업이야말로 이 자본주의에서 벌어지는 그냥 뭐랄까? 종합예술? 그냥 어떤 궁극의 경지?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말씀드리냐? 이제 우리가 미국 주식 히든 챔피언 33, 이게 이제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벌써 여러분 이걸 5번이나 소개해서 저는 정말로 재미있게 소개를 했어요. 완전 내적 동기가 꽉 차갖고. 너무 재미있게 공부했고, 오늘도 두 개의 기업을 소개해 드릴 건데,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9개 정도 소개했나, 8개 정도 소개했나, 그런데 아직도 그럼 25개가 여러분이 모르는 미국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그것도 S&P 500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로 기업가야말로 이런 시대적 천재들이라는 게 다시 뭐랄까 새삼스럽게 뭔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재를 되게 편협하게 굉장히 국소적으로 뭐 수학 잘하는 거 이런 걸로 정의를 해버리시면 여러분은 천재가 되기가 어렵죠. 이거는 좀 타고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솔직히. 그럼 시대적 천재가 기업가면 여러분도 기업가가 될 수가 있어요. 기업가가 되려면은 여러분 요 요소들만 아시면 되거든요.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1번은 저는 문해력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 글을 읽고 아니면 정보를 습득했을 때 그걸 이해하고 소화하는 능력. 저는 일단은 문해력이고 이 문해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읽고 쓰기가 돼야 돼요. 정보를 습득할 줄 알고 정보를 또 여러분들이 표현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리된 생각들을. 그래서 1번은 뭐다? 문해력이다. 2번은 뭐냐면 실행력이에요. 사실 실행력이 1번일 수도 있어요. 우선순위로 따지면은 엄청난 실행력. 근데 이거는 안 타고나도 할수 있거든요. 이거는 왜냐면 검증됐어요. 왜냐면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기 굉장히 힘들죠. 새벽에 일어나기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환경 설정. 군대 가면은 딱 새벽에 일어나요. 못 일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못 일어나는 분들도 있겠지만 99%가 일어납니다. 그만큼 환경 설정이 무서워요. 실행력은 환경 설정이 반입니다. 반이에요. 그래서 문해력, 그다음에 이제 실행력, 마지막은 이제 리더십이죠. 이세 개가 갖춰지면은 여러분도 기업가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문해력을 통해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겠죠. 그러면서 그걸 이제 운영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그걸 운영을 할때 여러분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기업이라는 거는 뭐 1인 기업가분들도 있으시지만 1인 기업가도 자기한테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있으면은 투자자가 요즘에 워낙 많기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하시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는 돈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대적 천재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책에 나온 내용뿐만 아니라 그거에 이제 그 책의 의미를 넘어서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내용을 같이 항상 유튜브로 곁들여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기업 두 개를 소개할 건데 정말 재밌었어요. 에어 프로덕츠. 에어 프로덕츠 앤 케미컬스래요. 그러니까 부제가 뭐냐면은 나사에도, 그러니까 우주선에도 산소를 공급하는 산업용 가스 대표 기업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뭐 플랫폼 기업도 아니고 AI 기업도 아니고 이게 팬시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힙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거의 모르실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들이 많을 텐데 거의 모르잖아요, 우리. 그렇죠? 거기 내 친척이 다니거나 우리 가족이 다니지 않는 이상은 모릅니다. 근데 엄청 이제 돈잘 벌어요. 엄청 잘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교양을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교양이란 뭐다? 두루두루 아는 거다.
자본주의를 가장 빨리 이해하는 방법은 뭐다? 기업을 이해하는 거예요. 가보면은 에어 프로덕트 체인 케미컬은 산업용 가스 및 화학물질을 주요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이며 본사는 펜실베니아주 앨런타운에 있다. 대기업 산업용 가스. 예를 들면 삼성 반도체 같은 데도 가스 어마어마하게 쓰거든요. 공정 및 특수가스, 기능성 소재, 화학 중간재를 통해 전 세계의 기술, 에너지, 의료, 식품, 산업 시장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는 벌써 반도체 가스가 많이 쓰인다는 걸 아는데 건설에도 많이 쓰일 거고 심지어 식품 어떤 가공에도 많이 쓰일 거고 각자의 분야에서 우리 회사도 그럼 여기서 쓰는 건데 막 이런 걸 하면 좀 재밌는 거예요. 에어 프로덕트는 우주 왕복선 외부 탱크에도 액체 수소와 액체 산소 연료를 제공했다. 50년 동안 나사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모든 우주선 왕복선의 발사와 수성 아폴로 임무에 사용되는 액체 수소를 공급해왔다. 와, 직원도 엄청나네요. 현재 2만 명 이상 직원이 있대요. 50개국, 20만 명 고객에게 이상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 대단하죠? 그다음에 저는 이것도 요 문단도 너무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 문단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명문대. 예를 들면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서울대 할게요. 서울대. 그냥 1위자. 그냥 종합대학으로는 1위 대학교죠. 서울대 가면 여러분 뭐가 좋으냐면은 여러 가지가 좋아요. 솔직히 저는 그 졸업장보다 서울대 가면 진짜 좋은 건 뭐냐면은요. 왜냐면은 저도 그래도 또 이제 뭐 중상위권 대학에 가봤고 그 다음에 또 대학원은 조금 더 뭐랄까 인지도가 더 높은 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체감할 수가 있잖아요. 명문대 나오면 뭐가 좋냐면은요. 여러분 케이스를 알아요. 케이스. 시범 케이스. 사례를 압니다. 사례. 주변에 특히 서울대는 선배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를 들어 공무원 하시는 선배가 많다. 그럼 공무원을 많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예를 들면 고시 준비하는 선배가 많다. 그럼 고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선배가 자영업자가 많다. 그럼 자영업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서울대는 무슨 CEO 이런 게 많아요. CEO 이런 게 많습니다. 미국 명문대는 더 좋아요. 여기 CEO가 막 학교에 와서 막 강의를 하고 그렇진 않거든요. 한국 문화는. 근데 막 미국은 뭐 자기는 이제 알룸나이 동문 CEO들이 학교에 와서 그냥 이렇게 그 탁자에 꼴터 앉아갖고 되게 뭐랄까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냥 특정 수업에 시간이 나서 가는 거예요. 자기 후배들한테 또 2시간 막 강연해주고 그래요. 제가 최근에 봤던 게 그 애플의 뭐 최고 프로그래머? 아무튼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버클리에 가서 강연하는 거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명문대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명문대 지금 뭐 이미 학교를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못 나오는 분들도 있고 또 수능이 실력이 안 돼서 못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제 사명이자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걸 간접 경험이라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회사의 레너드 풀이 이 회사는 레너드 풀이 1940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설립했다. 당시 산소 시장은 여러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럼 중소기업이 비빌 구멍이 있나요? 없어. 없어요. 비빌 구멍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으면은 다 그래요. 99%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긴 대기업 독점인데 우리가 싸움이 되냐? 산소는 가스 제품보다 5배 무거운 실린더, 그게 통 있잖아요. 고압 축된 가스로 판매되었다. 그래서 풀은 저렴한 산소 발생기를 개발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아이디어가 난 거예요. 여기서 대기업 다니시다가 그는 직장을 관두고 젊은 엔지니어인 프랭크 파블리스와 함께 산소 발생기를 만드는데 성공하여 에어 프로덕트를 설립했다. 천재예요, 이게요. 이게 제가 아까 말한 천재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 보고 천재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사람 다 미친 천재들 같아요. 특히 왜? 대기업이 꽉 잡고 있는데 들어가 자기가 대기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도전을 못하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케이스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독서가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오늘도 우리 윤이사랑 저희 더비 회의를 하고 태용아 나는 진짜 일본 못 가면은 병날 것 같아. 난 일본에 꼭 도전을 할 거야. 그 다음에 태용아 우리 진짜 앱으로 미국은 정말로 50대 넘어서 그 전까지는 일본이랑 한국에서 총알을 좀 모아야겠죠. 왜냐면 돈이 들어갈 거니까 개발 비용이 들어갈 거니까 미국은 진짜 미친 듯이 돈을 이래 문을 두드려보자. 우리 윤이사랑 저랑 이제 23년 친구거든요. 23년지기 대학 1학년 때부터 친구인데 저희가 그것도 했어요. 저희가 군대 그 훈련소인가 그 이렇게 보충대라 그러나요? 거기 이렇게 입영 입대할 때 모이는데 306 보충대 앞에 가서 저희가 신발 깔창도 팔아보고 저희는 같이 알바도 많이 해본 사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물건을 떼다 팔았으니까 자영업을 해봤죠. 그냥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냐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뭐 요즘에는 세상이 좋은 거니까 유튜브라는 것도, 유튜브가 사실 여러분이 실제로 만나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저랑 얼굴을 맞대며 이렇게 맞대고 얘기하는 게 시간이 더 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액티브하게 유튜브를 보신다. 그러면 저랑 진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 나도 뭔가를 도전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게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고 회사에서 내에서도 도전해서 임원이 될 수도 있고요. 어? 아니면 사이드 잡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에 건의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루트가 있어요. 무조건 회사를 그만둘 필요도 없어요. 근데 투자를 받는 방법도 있고요. 저한테 1년에 한 4, 5분이, 10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4, 5분이 사업계획서를 실제로 보내요. 그럼 제가 뭐 답변을 드릴 때도 있고, 터무니없는 거면은 그냥 뭐 읽어보고 뭐 응원의 그냥 메시지만 읽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바빠서 못 드릴 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진짜 괜찮죠? 그럼 투자를 할 거예요. 저는 지금 1억이 아니라 3억 정도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지금도 계속 고려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 저희 회사 합쳐서 벌써 7억째 투자하는 거예요. 7억. 그 다음에 하나 한 5천만 원 정도 시드머니로 투자해주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여기는 협상이 잘 안 됐어요. 이 친구가 투자를 안 받겠다. 아, 그러면 좋다. 왜냐면 저는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홍보도 같이 해주기 때문에 유리한데, 또 그 친구 생각이 있는 거죠, 나름. 아, 존중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혼자 읽으셨으면 저같이 생각 아무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까지는 아니고 많은 분들이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걸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형처럼, 아니면 똘똘한 동생처럼, 똘똘한 아들내미처럼. 여러분 60대에도 사업할 수 있어요. 60대는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분들 다 키우셨고, 60대야말로 저는 진짜 사업 한번 해보기 좋은 나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만약에 자녀분들이 다 컸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다음 왜냐면은 여러분이 60까지 제대로 공부하셨다고 하면은 뭔가 쌓인 게 많고 연륜이 있고, 그다음에 뭔가 인간관계에서도 받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적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을 먹냐, 어떤 사람이랑 얘기하냐, 어떤 걸 읽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다음 여기서 계속, 여기 이게 패턴인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이거를 절실히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확신이 하나 쓴 게, 저는, 저한테는 몇 억이 뭐예요? 왜냐면은 저는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이제 DNA에 박았어요. 여기 또 확장한 계기가 뭐예요? 에어 프로덕츠는, 여기서부터 읽어야 되나? 영국 회사 합작 투자를 통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며 극좋은 공정 및 장비를 갖추게 되었다. 에어 프로덕츠는 1950년에 상장되었으며 1961년에 에어 프로덕츠 케미컬로 재편입되었다. 1960년대는 전략적 인수합병. 이걸 계속해요. 그러니까 여기 33개 기업 중에 이 인수합병이 없는 게 30% 안 될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너무 회사만 생각할 게 아니라 회사에서는 여러분도, 우리 그 건의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오늘 제가 유니사랑 우리 더비가 캐시가 쌓이면 앱을 몇 개 사보자, 인수합병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 더 잘 팔릴 수 있다, 그게 더 빠르다. 전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아닐지언정 그래도 여러분이 언제 어떤 시기 어떤 방법으로 리더가 될 줄 모르고, 그거 관련해서 다음 주에 책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왜 쉽게 한정지으면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책이 나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거는 21개의 특강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건 제가 다섯 번 읽고 소개해 드리는 거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그러니까 여기 영업이익이, 아니 매출이 좀 줄어들었다가 영업이익이 다시 쭉 올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영업이익이 2조 7천억. 제가 말씀드렸죠? 레퍼런스로 카카오랑 네이버 생각하시면 쉬우십니다. 카카오랑 네이버 합친 거보다 영업이익이 많습니다. 깨스. 팬시하지 않잖아요. 뭔가 미래를 선도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넓고 다양한 회사들이 있다. 주가도 기가 막혀요. 얼마예요 여기가? 한 60불이라고 치면은 5배 올랐네. 5배 오르면서 41년 동안 배당을 하고 있대요. 저는 이 또 보면서, 저는 상장을 할 거잖아요. 상장을 하면서 진짜 다짐하는 게 배당을 열심히 하는 회사가 되자. 주가도 당연히 열심히, 그거는 주가는 올린다는 말은 없어요, 사실요. 무슨 주가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시장이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제 영역 밖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하는 건 있죠. 근데 그거예요. 우리 회사가 잘 돼서 영업이익이 커지면은 배당은 늘어나는 거니까 배당을 열심히 하는 회사가 되자. 1%라도 0.5%라도 매년 하는 회사가 되자. 영업이 나면 주주에게 확실하게 환원을 하자.
우리의 일을 믿고 투자해준 주주들에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것까지 올라가면은 거의 뭐 미친 회사죠. 미친 회사죠. 너무 좋죠. 두 번째 회사는 진짜 이거는 이런 회사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이런 회사가 상장업체라는 게 쇼킹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퍼블릭 스토리지라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개인 창고 대여 서비스 업체래요. 미국은 또 물류가 땅땡이가 워낙 크고 인구도 많으니까 물류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또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 부분을 너무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만. 퍼블릭 스토리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1970년대,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역사가. 초남부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개발업자인 비 웨인 휴스가 고안했다. 휴스는 텍사스 이렇게 여행 간 거예요. 여행하는 동안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댈러스와 휴스턴 외부의 자고 창고 시설을 만드는 걸 보았고, 이런 개인 창고를 개념을 이러한 개인 창고 개념을 캘리포니아로 가져왔다. 자기 아이도 아니에요. 여행 가서 보고 따라 만든 거예요. 뭐예요? 실행력이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텍사스 놀러 갔는데 쟤네 개인 창고 만드네. 우리도 만들자. 그래서 대박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으면은 영어를 하실 줄 알아야 되고, 말하기보다 중요한 게 읽기예요, 읽기. 왜냐면 요즘 유튜브는 자동 자막이 95% 성능으로 왔기 때문에 읽기만 하실 줄 알면은 외국에는 여러분 돈 되는 아이디어가 정말 많고, 저희는 굉장히 많이 캐치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뭐 컨텐츠나 이런 거에 계속 적용을 하고 있고, 오늘도 저는 고 작가님이랑 스타벅스에 관한 잘 정리된 다큐를 봤는데 새삼 또 깨닫는 게 있어요. 새삼 또 스타벅스에 대한 내용은 정말 많이 하는데 또 새삼스럽게 깨닫는 게 있어요. 너무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미쳤어. 영업이익이 90몇 프로야. 100%에 가까워. 이거는 투자 없이 다 매출로 났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게임에서 그 던전 앤 파이터인가? 그거 만든 유명한 회사 있어요. 그 회사도 영업이익이 거의 98% 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세금을 아끼려고 제주도 가면 법인세 면제해주겠다 그래서 제주도 갔다가, 왜냐면 그래서 그 세금으로 몇천억 몇백억 아끼니까 거기에 직원들 아파트 전세로 다 줬었고, 어린이집을 통째로 지어버리고 그랬다가 그 면세 끝나니까 바로 서울로 복귀했어요. 어마어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런 회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코로나 팬데믹이 해소되자 개인 창고 시장이 호황이 찾아왔고 물가 상승을 반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자릿수 임대료 인상이 덕분에 이게 두 배가 된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쵸? 여러분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게 사실 그 뭐 리츠 주식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부동산 관련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투자하면 그런 주식도 여기 리얼티 인컴인가도 나오는데 이렇게 올라요. 왜냐면은 결국엔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배당도 세고 배당 뭐 왕주고 다. 그래서 좋죠. 그런 거 이렇게 야금야금 포트폴리오에 여러분이 편입해 놓으시면은 이 회사가 안 망할 것 같다 이런 게 확신이 서시면은. 그러면서 주식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얼마야? 100불인데 여기도 한 4배까지 올랐네요. 무난하게 오르는데 여기는 배당이 나쁘지 않죠. 2.67%니까 배당을 여기는 뭐 처음 했나 보네요. 배당 성장 기간이 0년이니까 연속이 안 된 건가? 아무튼 뭐 배당은 나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때 샀으면 올랐어요 쭉.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독서연구소니까 그래도 책을 그냥 앵무새처럼 읽는 게 아니라 어떤 여러분들이 그 행간의 의미도 좀 뽑아내고, 그러니까 저만 볼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랑 독서 토론하듯이 소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제가 이거는 10개도 찍을 수 있어요. 왜? 모든 기업이 다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만에 이거 여러분 하루면 읽을 수 있거든요. 좀 솔직히 오래 걸려도 이틀이면 읽을 수 있거든요. 이틀이면.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서점에 앉아서 저희 회사 책이니까 안 사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주말에 놀러가서 그냥 이렇게 슬슬 보면서 뭐 희한하네. 배당 왜 이렇게 많이 줘? 주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그런 것만 보셔도 여러분 뇌를 깨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못 보던 것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거랑 접점이 일어나야 뇌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즐겁게 5편으로 찍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저는 계속 꾸준하게 책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히든 챔피언의 방점을 찍으셔서 이 책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좀 곱씹어 보시고, 또 리더가 되셔서 또 여러분들도 시대적 천재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